자, 현무 씨도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봤을 텐데 예전에 소인공 얘기까지만 알았죠. 아하. 네, 내 나라를 다 들어봤더니 어떠셨어요? 근데 진짜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풍자 소설 중에 막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오글거릴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건 인간의 이런 면을 풍자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했구나. 직접적인 풍자 있잖아요. 근데 그 후인음 앞에서 뭐 우리 세상 이래 이래 하는데 그 말이 막 경기 일으키는 그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인간이 싫어진다. 반성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있죠. 그리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직접적인 풍자 듣고 아,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너무 오글거리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네. 이외의 걸리버 여행기의 모티브로 얻은 작품들이 있다면서요? 천공의 성 라푸타 같은 경우가 제3부에 나오는 라푸타라는 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소설에 나오는 라푸타 섬이 가진 그런 특징들이랑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야후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가 이 창립자 두 분이 내가 가진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검색 엔진 이름을 처음 지으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경제 용어에서도 걸리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대기업이 뭐 소규모 벤처기업한테 발목이 잡혔을 때 소인국에 갔을 때 걸리버가 잡혔던 그런 것처럼 걸리버 효과라고? 네, 걸리버 효과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소인국이나 대인국은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죠 저한테. 아니, 왜냐면 물어볼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상 질문을 그러니까, 다 뽑아오셔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뻔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아주 간단한 물리적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길이가 10배가 됐다 그러면 면적은 제곱 100배로 커지고 부피는 3제곱 그러니까 1000배로 커지죠. 네. 이게 중요한 규칙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기 무게가 있던 간에 그 무게는 이 아래 한 면이 받치고 있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물체가 10배 커졌다.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면적과 그 부피의 규칙 때문에 받치는 면은 100배로 커졌는데 이 녀석이 받쳐야 되는 이 위에 부피의 양은 1000배가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건 버틸 수가 없어요. 아까가 딱 균형이었다면 이것이 1000배를 받칠 만큼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지면은 하체가 더 뚱뚱해져서 이 위에 물체를 떠받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작아지면 거꾸로 지금보다 훨씬 얇은 다리로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거인국, 소인국 이야기에 나오는 이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는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크기를 10배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경우 이 비율이 다 바뀌어야 돼요. 저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냥 커지면 다리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책 보면은 정말 믿게 만드는 그런 구석들이 있죠. 신빙성 있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왜 조나단 스위프트도 그 자기 책에서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다른 숫자들을 막 모여놨는데 우리가 숫자를 다른 것보다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런데 특히 어떤 숫자들을 신뢰하냐면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가 밀집돼 있으면 그 숫자를 연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신뢰성을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의 정원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나 이럴 때 뭐 정확한 대답을 위해서 오히려 수첩을 피는 순간 저는 무능한 장교가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나오는 숫자를 단위만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네, 현재 37주차로 72.4% 교육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주차와 비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단위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밀집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마치 추리를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기적인 수법들을 봐도 전혀 질적으로 다른 단위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위적으로 신뢰성을 높여가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숫자 약해요. 근데 그 기법에도 되게 능했어요. 이 스위프트가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던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와 1700 몇십 명의 음식을 하루에 축내는 건 너무 민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던 중 우리 역사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태종 때 일본에서 코끼리를 이제 선물을 줬는데 얘가 선물이니까 받긴 받는데 너무 먹어가지고 하루에 먹는 콩의 양이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콩의 양을 먹는데요. 구경들 오죠. 벼슬아치들도 야 너무 대단하다. 근데
한 양반이 약간 술을 좀 하셨는지 가서 이놈의 자식은 많이 처먹긴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갔다가 툭툭 차다가 침을 튀에 뱉었다죠? 그랬더니 코끼리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밟았어? 죽었어. 아유. 그랬더니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코끼리 회의. 마치 권리벌을 두고 똑같네. 회의했던 것처럼 얘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데 그래도 다 외국에서 선물로 주면 그래 그냥 죽여버릴 순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귀양을 보내도록 해라. 전라남도 순천에 한 섬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막 너무 먹으니까 또 모여서 왜 우리만 독박을 써야 되느냐. 충청도 경상도도 들어와라. 그래서 삼도가 돌아가면서 하다가 사육사처럼 붙여놓은 노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또 바로 차가지고 노비가 죽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순천의 한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 이후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프랑스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김성 교수님 역시 또 전쟁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공부를 또 해오셨겠죠? 사실 이 시기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명예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스위프트가 20대였을 때고요. 권리장전. 그렇죠. 어? 우리 현일 아시는군요. 저희 다 외웠어. 내용은 1도 몰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예. 끝났지. 그러니까 이름은 명예혁명이지만 사실 완전히 위헌사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름하고는 달리. 실제로 제임스 2세가 순순히 물러나진 않았고 아일랜드에서 다시 한번 그 병력을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의회가 왕을 바꾼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왕이 종교가 카톨릭을 주장하다 보니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왕을 쫓아내고 네덜란드에 있던 왕을 모셔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국이 의회가 권력을 지탱하는 지금과 같은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의회에서 다시 또 토리당과 피그당이 영국이 에스파니아 왕위 재승 전쟁에서 싸우는 그 전쟁을 두고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우리의 스위프트도 이제 피그당이었는데 피그당이 끊임없이 전쟁을 주장하는 걸 보고 신물을 느껴서 중간에 토리당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스위프트가 살면서 자신도 당을 옮겨가면서 그 정쟁과 이 쓸데없는 왕이 계승을 놓고 싸우는 엄청난 전쟁과 대륙의 전투에 영국의 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응축되어서 이 소설 전반에 깔려 있죠. 그 저는 이 영국 정치를 보면서 야, 전 세계 이 호모사피엔스 정치인들 다 똑같구나 싶은 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떤 왕권 신수설을 강조하는 왕당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회를 강조하는 의회파가 있어요. 되게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의회파가 승기를 잡았어. 그 다음은 뭐죠? 분열이에요. 그래서 의회파가 갈려.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로파하고, 그 다음에 독립파로 갈려요. 근데 이러고 나서 다시 독립파가 또 갈려요. 주류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파로 갈려요. 똑같네.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어땠냐면, 훈과하고 사람이 싸웠잖아요. 사림이 득세했어. 그러더니 다시 동인서인으로 갈려. 다시 독인이 북인남인으로 갈려. 근데 북인이 집권하더니 대북소북으로 갈려. 남인이 집권하더니 청남탕남으로 갈려. 근데 서인이 집권한다? 그래서 노론소론으로 갈려. 그러더니 이제 상당 없으니까 노론이 다시 호론낭론으로 갈려. 이게 체세포 분열보다 더 복잡하고 해봐. 더 빠르게 분열을.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